아, 이제 여름이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정말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식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팽이버섯인데 말린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팽이버섯 말린 것 이렇게 선물로 꼭 주니까 한줌 되네요. 팽이버섯 차를 마셔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해서 제가 팽이버섯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을 거라서 감초를 한 줄쯤 넣으려고요. 대추는 20개인데 물이 잘 우러나오게 이렇게 벌려서 넣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중불로 줄여놓고 20분간 더 끓여줄게요. 그리고 사과 한 개를 더 썰어 넣습니다. 20분 끓였더니 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걸 완전히 식힌 다음 시작해 볼게요. 끓여놓은 야채 수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이걸 체에 받쳐볼게요. 누룽지를 2장 반을 넣을게요. 그럼 밥공기로 하면 한 3공기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엿기름 400g입니다.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쏟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누룽지 넣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야채수 있죠? 그걸 넣어볼게요. 보온으로 6시간 있으면 이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저녁에 잘때안 쳐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시간은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온으로 하고 한 7시간이나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식혜 안 쳐놓고 한 6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삭혀져 갖고 밥이 동동 떴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소수 있죠? 이 채소수가 그 사과하고 대추를 먹어보니까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한 2리터 넣고 좀 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거 새로 끓인 야채수에 얘를 건져서 여기에다 좀 담궈놓을 거예요. 지금 이 물이 뜨겁거든요. 끓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 엿기름에서도 또 물이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쯤 있다가 같이 끓여줄 겁니다. 한 30분 있다가 여기에다가 붓고 끓여서 보여드릴게요. 끓기 시작합니다. 거품을 조금 이렇게 걷어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정말 설탕 1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달아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해지면 차가운 거 꺼내서 먹고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설탕을 넣어서 비락식혜 같은 거사 먹는 그것처럼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지만 그냥 모르시는 분은 여기 설탕 들어갔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자연 순수 그대로의 단맛이라서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누룽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혜를 마시는데 우리 몸속에 독소를 다 빼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요리 하나를 할때 식혜를 하든 뭐라든 어떻게 하면 비만하신 분들이 살뺄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요리를 해요. 이거 만들 때도 그래서 팽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누룽지로 그래서 더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누룽지로 한게 신의 한 수였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밥이 정말 맛있어요. 꼭 누룽지 만드셔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설탕 안 들어가도 되고요. 당이 쓰신 분들도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셔서 이렇게 한잔 드시면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대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찬걸 먹어도 그 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속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